촉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작 전에 지난 종목 리뷰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오시죠.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현재 2월 30일에 진입했던 LG전자 최고가 기준으로 5.8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HPO 살펴보시면 18,300원에 진입을 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편입했던 TY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2,350원 이렇게 편입을 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4.6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가운데 지난 종목이었던 TY홀딩스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씩 한 주 동안 이제 상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향해서 혹시 덧붙일 만한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TY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그 공시를 통해서 자회사 TS 코퍼레이션이 이젤에스 PV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를 했는데 이 이젤에스 PV는 KKR 사모펀드가 출자한 회사로서 의료 폐기물 업체 그 ESG와 산업 폐기물 업체 ESG 청원 등 9개의 창경 처리 기업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향후 합병이 완료될 경우에 TS 주주 구성이 이제 TY홀딩스가 50%, 그다음에 KKR 사모펀드 50%로서 일단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환경 처리 업체로 탄생함은 물론 사업 영역 자체도 의료 폐기물 처리 분야까지 확장되면서 수익성 상승까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TSK의 그런 미래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현재 주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유 전략 유지하고 목표가도 38,000원 유지, 손절가는 3,500원으로 조금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조금씩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목표 주가는 유지를 하고요. 손절가는 기존의 29,200원에서 지금 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수정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진입해 볼 만한 종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섹터부터 공개를 해 주시죠. 네, 오늘 공개할 섹터는 이제 게임 산업인데요. 게임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은 사실 최근 카카오 게임즈와 그 펄어비스가 좀 크게 상승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신작에 대한 수요 그리고 중국발 호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섹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뭐 게임 산업 주요 포인트부터 좀 짚어드리면 일단 실적을 보면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가 더 글로벌하게 진행되면서 셧다운 또는 뭐 외부 활동 자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실 실적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내부 활동을 많이 했던 건데 게임을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역시 사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좀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한 실적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는데 일부 게임주의 경우에는 뭐 기업가치 상승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 그 기업가치 상승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작 게임이 흥행을 하든지 아니면 중국 판호 발급이 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그 신작 게임 흥행의 선두 주자는 카카오 게임즈로서 MMORPG 신규 대작인 오딘의 그 흥행 성공으로 주가가 단숨에 5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급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딘의 성공은 향후 신규 대작 출시 예정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좀 견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인데 하반기에 기대작을 좀 발표할 예정에 있는 기업으로는 NC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포인트인 중국에서의 게임 서비스 허가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판호와 관련해서는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사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 개의 판호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난해 그 12월 컴투스가 서머너즈가 지금 신청한 지 3년 9개월 만에 드디어 판호를 받았고 올해 2월에도 핸드메이드 게임의 룸즈가 판호를 획득했고 그리고 지난 6월 29일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판호를 획득하면서 주가도 그 다음날 6만 원대 초반에서 바로 현재 지금 8만 원대까지 좀 급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검은 사막의 그런 판호 발급은 대형 블록버스터급 판호가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지금 판호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는 넷마블, NC소프트, 위메이드 등에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호재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게임 업계에서는 또 주목할 만한 이슈가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8월에 신규 상장 예정인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의 그런 IPO와 관련해서는 사실 기대감과 우려감이 좀 공존하고 있다, 뭐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공모가가 사실 너무 높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다시 이제 다시 재상정을 할 것인데 기존 대비 좀 낮게 좀 설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시가총액 지금 게임 산업 내 1위인 NC소프트의 18조 원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형성된다면 게임 산업의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포인트고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크래프톤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게임 종목의 그런 지분을 일부 지금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의 IPO는 아무래도 게임 산업에 있어서는 약간 중립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상반기에 BBIG 가운데 좀 가장 힘을 쓰지 못했던 게 G, 바로 이 게임 관련주였는데 그래도 뭐 파노에 대한 모멘텀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볼까요? 네, 이 가운데서 가장 그 투자 포인트에 가장 접목이 많이 되는 종목을 골랐는데 네.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최근 견조한 상승이 나타나던 중에 특히 어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외국인도 많이 샀고 기관도 동시 매수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투자 포인트는 업종 전반의 투자 포인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먼저 그 신규 게임 런칭과 관련해서는 사실 2분기에 제2의 나라라는 그런 또 대작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국내 그리고 일본, 대만 등에서 안정적인 그 매출 순위를 좀 유지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실적이 좀 이것이 좀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하반기에는 마블 퓨처 레볼루션과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이 출시되면서 신작 모멘텀은 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마블 퓨처 레볼루션은 일단 글로벌 출시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은 한국과 일본에 지금 동시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븐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자체 IP이기 때문에 흥행할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에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이제 중국 판호인데요. 중국 판호 관련해서도 지금 리니지2 레볼루션과 브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대기 중인데 두 게임 모두 지금 중국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와 그 퍼블리싱 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만일 판호 획득으로 출시가 된다면 로열티 매출로 반영되면서 이 기여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 그 애널리스트들마다 좀 평가가 좀 다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신작 마케팅 비용 지출로 인해서 컨센서스 대비 조금 약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는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뭐 보시는 것이 오히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런칭한 신작 제2나라가 이제 온기로 이제 반영되면서 꾸준한 실적 성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투자 포인트 플러스 알파 요인이긴 한데 넷마블이 사실 과거에 코웨이라든지 하이브에 투자하면서 기업 가치 상승이 나타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적이 항상 이런 지분 가치가 부각됐을 때 주가 상승이 많이 나타났는데 하반기에도 카카오뱅크 그리고 넷마블 레오의 그럼 기업 공개를 통해서 투자 자산의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넷마블 레오 같은 경우는 거의 8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1조 원 수준의 자산 가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최근 한 달간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순매 수준인데 어제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순매하면서 시장 대비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반기 실적
재성 기대감, 그다음에 하반기 신작 기대감, 그다음에 중국 판호까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분 가치 이런 것이 모아지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17만 원으로 선정했는데 내년 실적에 3개년 평균 PER 28배에서 투자 자산 가치를 조금 반영했고요. 손절가는 8% 정도 수준에서 제시했습니다. 13만 1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게임 관련주의 모멘텀으로 꼽을 수 있는 판호와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안고 있는 넷마블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7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